문재인 대통령만 아는 그의 운명. 지금 시각 10시 15분 58초 59초 16분이 됐습니다. 청와대에서 오늘 오전에 움직임이 좀 분주했어요. 저희들이 취재를 해봤는데 뭔가 오늘은 입장 발표를 청와대가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은 지금 이 시간 아마 많이 고민이 되실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를 해야 되나? 스톱을 해야 되나? 두 가지 카드를 두고 집무실 책상에 두고 아마 대통령은 고민에 빠지셨을 겁니다. 대통령의 최종 선택은 어떨까요? 그리고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던 그 순간, 그 주말, 조국 후보자는 착잡한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집에 나갔다 돌아오는 길엔 방송 카메라를 밀쳐내는 장면도 포착이 됐습니다. 배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집을 나와 차량에 오릅니다. 아파트를 빠져나간 뒤 갓길에 차를 세우고는 한 시간 넘게 머물렀습니다. 외출을 마치고 들어가는 조 후보자의 표정은 굳어있었고 차량 카메라를 밀어내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불편한 심경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조 후보자는 자신과 가족을 상대로 한 취재 방법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딸아이 혼자 사는 집 앞에 야밤에는 와주지 말아주십시오. 저희 아이가 벌벌 떨면서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경찰은 결국 조 후보자 딸을 신변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고교 생활기록부 유출자를 찾아달라고 고소장을 낸 조 후보자 딸이 지난 5일 경찰 조사에서 집을 구할 때 위협을 느낀다며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겁니다. 누군가 계속 찾아온다, 뭐 아니면 주변에 좀 위해를 가할 뭐 인물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본인이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하고. 경찰은 조 후보자 딸에게 112에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집 주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신변보호 기간은 이달 말까지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자, 방송사 카메라를 이렇게 밀쳐내는 조국 후보자의 표정이 참 착잡해 보였습니다. 한 시간 남짓 외출을 했는데 그마저도 갓길에 차를 세우고 다시 돌아온 게 전부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김현 박사님. 네. 어제죠. 조국 후보자가 외출한 게 한 시간 남짓. 전해지기로는 갓길에 그 본인의 QM3 자동차 안에서 차를 대고 뭔가를 이제 생각에 잠겼었는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왜 갓길에 차를 세웠을까?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표정을 보니까요. 카메라를 미쳐낸 조국 후보자의 표정이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한 심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모든 의혹들을 말끔하게 씻어내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임명권자가 본인을 임명할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주말이면 대통령이 네. 임명하겠지? 지금 9월 6일까지 있었던 모든 저간의 상황들을 보면 자, 9월 6일까지만 대통령이 제시했던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의 마지막인 9월 6일 자정까지만 버티면 된다라고 하는 신뢰를 가졌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9월 6일이 지나고 나서 의혹은 훨씬 더 일파만파 커지고 본인에 대한 부인, 정경심 교수가 기소까지 되고 나서 결국은 검찰의 수사 속도가 앞으로 더 빨라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까지 되지 못한다면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가지게 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게 되면서 전국의 흐름들을 좀 바꿔내는 것인데 여론이 이렇게 간단치가 않고 청와대에서도 조국 후보자 문제 없으니 임명을 강행하겠다라고 강력한 시그널, 메시지를 주지는 않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좀 답답한 심정에 갓길에 차라도 세웠다? 보통 뭐 담배를 피면 나가서 담배라도 한 모금 물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찍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국 후보자 심정이 굉장히 착잡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말하면 네. 대통령은 그만큼 계속 더 임명검자니까 착잡하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조국 후보자에게 걱정 마라 내가 임명할게 라는 얘기도 지금 못하신 게 아닌가. 진지하게 정리했으면 문제가 좀 드렸을 텐데 너무 멀리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조국 후보자 가족에 관한 문제였어요. 근데 그 조국 후보자의 문제까지 확산이 됐습니다. 이젠 조국 후보자의 문제가 아니라 조국 후보자를 드러내고서는 언론과 검찰을 저격했던 민주당의 문제이고 민주당과 조금 전에 김광진 비서관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청와대 문제까지 한 몸으로 얽혀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길까지 와버렸는데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종적으로 칼끝을 조국 후보자 부인을 구속하게 되거나 사모펀드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의혹들처럼 지금까지는 딸에 관한 문제가 사모펀드 정권에 관한 문제로 비화되게 됐을 경우는 문재인 정부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이런 모든 고심이 조국 후보자와 문재인 대통령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 것인데요. 이렇게 복잡할수록 정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과연 문재인 정부에게 기대고 바라고 희망하는 것이 뭔지를 생각한다면 그 답은 아주 간단하게 나올 겁니다. 예.
자, 사실은 박용진 의원이 조금 전에 한 말이 여권 대부분 의원들의 공감일 거예요. 대통령에게, 정권에게 불똥이 번지지 않게 하려는 그 마음. 아마 많은 여권 인사들도 같을 것 같습니다.